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뷰 컨텐츠는 GTA5에 있는 스페이스 도커란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 지금 저의 눈앞에 있는 게 스페이스 도커란 차량인데요. 뭔가 듄 버기와 비슷하죠? 보시면은 왼쪽에는 듄 FAB,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듄 버기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똑같은 듄 시리즈예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은요, 보면 볼수록 심각해요. 먼저 본넷 부분을 보시면요, 그냥 철판 아무거나 주워다가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차체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정체불명의 글자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렇습니다. 가운데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왜 달려있는지는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파란색 띠가 차량에 전체적으로 다 감겨져 있는데요, 자동차의 시동을 켰을 때 파랗게 빛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요, 쓰레기통이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뭔가 제트 엔진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충격이 가시질 않네요. 배기구를 쇠파이프로 표현했고요, 뭔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와서 그걸 또 개조한 데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다음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일단 타볼게요. 뭐야 이거? 나니? 나니? 와, 여러분들 엔진 소리가 정말로 특이하네요. 그렇다면 악셀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경적 소리도 특이한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경적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경적을 누를 때마다 경적 소리가 바뀝니다. 이것도 뭐야? 다음에는 이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륜구동. 여러분들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에요. 다음에는 내구도를 볼게요. 호밍렬처를 발사! 네,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돌파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쌩쌩 달리고 있다가 시민차를 박치기 해볼게요. 달리고 있다가 박치기! 돌파 능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적당합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박치기! 나이스 샷! 그렇지! 다음에는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계기판이 없어요.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가 마일 표시기를 따로 달아놨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가자! 첫 스타트가 느려요. 뭔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달린 느낌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70마일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80마일 돌파! 아, 그리고 코스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일반 듄 버기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스페이스 도커랑 뭔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거보다는 확실히 더 빠른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벌써 70마일 돌파했죠. 근데 확실히 이 차가 더 빠른데요. 보시면은 코스가 지금 중간밖에 안 왔는데 벌써 80마일 돌파. 나니? 근데 그 이후에는 속도가 잘 안 붙긴 합니다. 확실히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 도커는 성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고서 격하게 한번 꺾어볼게요. 여기서 왼쪽 어우야 왜이래 이거. 다시 한번 더 핸들링. 오케이. 나 처음에 핸들을 꺾으면 진짜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핸들을 좀 더 많이 꺾으면 갑자기 오버스티어가 일어납니다. 핸들링, 아, 정말 안 돌아가는데 갑자기 확 돌아가. 다음에는 드리프트 해볼게요. 여기에서 드리프트. 그렇지. 드리프트는 뭔가 좀 됩니다. 여기 앞에서 드리프트. 그렇지. 뭔가 다이내믹한 느낌은 없는데 드리프트가 되긴 됩니다.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선은 개조할 수 없습니다. 뭐야, 왜 안 되는데 도대체. 들어가자.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들어가 볼게요. 문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자. 아니, 안 된다며? 근데 왜 되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개조 항목이 수리밖에 없어요. 안타깝네요.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공격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내부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시민한테 눈덩이를 던져보겠습니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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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야구공을 던져볼게요. 발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스페이스 도커를 타고서 외계인 침공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니, 야구공을 던졌는데 끄떡이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만. 이번에는 눈덩이를 발사하겠습니다. 발사! 나이스 샷! 눈덩이 발사!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도커가 있으면 외계인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벽을 제가 넘어볼게요. 줄라사트 가자! 과연? 여기를 넘을 수 있을지? 과연? 정말. 아쉽게도 이 절벽은 넘지 못하는군요. 이번에는 산을 한번 쭉 달려볼게요. 가자, 출발 스타트!
줄바사트! 아니 근데 이 차량이 오프로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오프로드를 왜 못하는 거지? 뭔가 출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리막길은 어떨까요? 제가 이 차량을 타고서 내리막길을 달려보겠습니다. 줄바사트! 쌩쌩 한번 가봅시다. 쌩쌩! 여기서 자세 잡아야죠. 아 이게 차체 밸런스도 안 맞고요, 바퀴 사이의 간격도 너무 멀어요. 아 오프로드 타기에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다음에는 침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오 아직까지 엔진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멀리 왔어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쓰레기차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제트 엔진을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착폭탄을 하나 둘. 여러분들 이제 출발한 다음에 이 폭탄을 가동하면요 저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출발 스타트. 그리고 이쯤에서 폭탄 날아가자. 아 제트 엔진 성능이 별로 좋지가 못하네요. 아 정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GT5에서 굉장히 보기가 힘들지만 예능용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